되시길 싶었습니다. 멋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말 복명당으로 시청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즐기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재미있는 공연 그리고 감동적인 공연 여러분들께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앞에 샤막이 쳐지는 노래인데요. 앞에 샤막이 쳐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음악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예, 저걸음까지 했습니다. 저걸음이라는 노래는요, 이거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말고. 저걸음이라는 그 묘기를 통해서 저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봤어요. 어떤지. 다르지 않더군요.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돌리고는 있는데 단 한 번도 내 손 안에 수없이 많이 징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내 거인 적이 없던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돌리고 돌리는가. 던지고 던지고 대토받아 다시 결국 내 손 안에 돌아온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비극과 슬픔을 굉장히 재치있고 듣기 좋게 음악으로서 풀어낸 한편의 분악가도 같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것만큼 아름다운 노래가 한 곡도 나왔어요. 이 노래는 예정이 없었던 노래인데 여러분들께 너무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사한 의미에서 저희가 그 정말 힘들고 바쁜 와중에 제가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때 막 이 노래를 만들면서 힘들었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저희가 노래를 한 곡 이렇게 준비해서 원래 어저께도 들려드릴까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방송에 최초로 좀 공개가 되고 나서 여러분께 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 토요일에 와주신 어제 와주신 분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복합생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노래 펄스라는 곡을 드릴게요. 선수님 머리 괜찮나요? 아니 오늘 끝나면 항상 사람들이 이상한 자신을 찍어서 그 제가 그렇게 찍어서 제 이름을 검색을 안 해요. 그 사진이 올라오면 제가 하다가도 몸짓하게 되거든요. 라이브도 이러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라이브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걸 바라신다면 그 혐오스러운 울지 마세요. 예, 아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아 우리 제가 필수가 다섯 곡짜리였거든요. 다섯 곡짜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벌써 어떠셨어요? 오늘 공개가 되나 그 음원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운을 받으시고. 그런 거 있죠. 아유,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트위터나 인스타 있잖아요. 거기다가 국카스텐, 그러니까 샵 앞에 한 다음에 국카스텐 음악 부모 짜증. 동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 다 올려도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스타 그럼 또 밑에다가 현우가 시켰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좋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좋은 거니까 좋은 거를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아무튼 그럼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몇 곡 더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저라면 거기서 외치지 않아요. 저한테 올라와서 기회가 되고 너 잘 수 있다고! 모르시겠지만 되게 드럼 치는 애처럼 20살 때 그 성탁 누나도 공연을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 앞에서 헤드뱅이하고 멋있다고 누나 짱이라고 이러면서 막 그때가 2000년도였거든요 막 헤드뱅이 하면서 하다가 병원한테 끌려간 적도 있었고 옛날에 크라이 누나 형들 2002년도 때인가 공연할 때 저희도 공연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팬이어서 공연하는데 무대 난입을 해가지고 제가 그 형 베이스를 맡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끝끝내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특히 이 친구는 많이 끌려갔어요. 제 기타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나요? 네!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기타 소리가 들리니? 네! 들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 갈게요. 대단합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옆에 분하고 나눠서 드세요. 예,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 피아노 잠깐만 쳐주세요. 예, 예, 아하. 네, 잠깐 마이크 체킹 좀 했습니다. 지금 불러드린, 잠깐 불러드린 거는 뭐야? 팀 이름도 뭐 이상해? 뭐지? 시애틀 뭐 스탠더드 같은 거? 거기서 보컬로 있었던 구정모 씨의 노래 잠깐 불렀어요. 참고로 구정모 씨는 저희 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이기도 하고 제 동생이기도 하고 친동생은 아니고요. 아, 그리고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 같은 사람, 때로는 엄마 같은 사람. 팟캐스트는 더러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우리 구정모 씨. 네이버로 검색해봤는데 부카센이라고 쳐보니까 김기범, 이정길 이름은 안 뜨고 구정모. 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래서 지금 이정길이 사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정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봤냐? 국가스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국가스텐 검색했는데 어씨, 구정모만 나오고 내 이름이 안 나. 너 어쩌라고 그럴까?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마다 이정길 한 번씩 해주세요. 예, 아, 오늘 이렇게 공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드디어 이틀간의 공연이 이제 아쉬워 마세요. 여러분 펄스 들으셨잖아요. 펄스 콘서트 때 처음 한 건데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자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자칭 그린팝 피아니스트래요. 늘 저희 팀과 같이 피아노를 쳐주죠. 그리고 네 소개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김다리입니다. 오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주고. 저 뒤쪽 분들이 좀 원만하실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저 다친 건 몰라요. 그냥 던질게요. 나눠서 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노래를 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준비했어요. 와, 네. 이 노래는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레코드점을 걸어가는데 신해철 선배님의 앨범에 있는 그 앨범을 보고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간지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밴드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넥스트라는 밴드가 진짜로 해놓게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놓은 너무 멋진 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당히 존경하는 밴드거든요. 그분의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복면가왕에서 했던 노래 중에 일상을 좋아합니다. 그 일상으로 외쳐드리는 거예요. 힘든 노래네요. 라젠카? 무슨 소리가 저 라젠카 했는데 앞에 잠깐만 들려드릴까요? 못 들으신 분이 있나봐. 앞에 라젠카 근데 다른 거 들려드릴게요. 뭐. 다른 거 기타를 들고 오도방정을 떨어가지고 기타가 아니 기타를 기타가 줄이 다 틀어졌어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제 기타 줄을 망가뜨려놨어요. 저 절대감이니까
그쪽이 괜찮게 했잖아요. 20대 친구에게 쓴 편지를 뜻대로 쓴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제가 20대에 맨날 뭔가 실패하고 뭘 하면 항상 떨어지고 항상 뭐 이게 안 됐을 때 저보다 더 안 됐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미술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지금은 전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때 이제 그 친구랑 방황하던 시절에 제가 써준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이 노래가 아마 가사를 잘 곱씹으면 지금 20대부터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많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스트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마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뜨겁게 같이 즐겨주셔서 저도 힘이 막 없던 힘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잘 가시고 귀한 주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지금 이제 뭐 음원 나왔을 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 소개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끝나고 기념사진을 하나 찍을까 해요. 멤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늘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다는 분명 있죠?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올려 이렇게 찍어서 같이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팀에서 포지션을 쥐고 있는 호쟁이입니다. 야, 귀여운 표정 저거 맞다. 마지막이잖아. 네, 그리고 또 여기 옆에서 저희 뒤에서 늘 섹시한 목소리와 하연과 비슷한 목소리로 코러스를 하는 우리 진실양입니다. 또 내 목소리 한번 좀 내놔봐. 진짜? 예, 네,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오늘 피아노를 쳐주신 엘브입니다.
이런 건 왜 하는 거지? 그래서 박수 부탁드려요. 형 고마워요. 형이 근육이 있어서 그런지 의리가 있어요. 늘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거절을 안 해요. 당연하지 하면서 항상 와주시는 형이고, 올 때마다 차비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너무 고마운 형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왜냐면 이분도 사실 솔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이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기가, 같이 이렇게 팀으로 모시기가 사실 힘든 분인데, 이분은 스케줄이 있어서 저희 분이 있으면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팀에서 늘 저한테 구박을 받고, 제가 항상 귀여운 표정 지으라고 그러면 늘 귀여운 표정 연습해오고요. 우리 기타 치는 천연입니다. 어저께 귀여운 거 했으니까 너 오늘 춤춰. 여기서 올라, 지금 올라가, 올라가. 뭐야? 뭐 그 표정은? 또 그 표정 뭐야 도대체? 행복한 표정이야. 행복한 표정. 아, 그리고 저희 팀에서 늘 묵묵한 묵직한 베이스와 또 간지나는 헤어스타일을 한번 추구하고 있는 베이스 치는 김기범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늘 더러운 역할을 하고 늘 저희에게 힘든 어떤 어려운 과제를 항상 저희들한테 쥐어주는 그런 되게 고통스러운 멤버입니다. 하지만 저와 음악을 처음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버리지 못하겠어요. 저 친구가 지금 대학교 앞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어깨 쭉쭉 치면서 음악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예, 예. 제가 수급 뺀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하다가 밴드에 맛이 들려가지고 둘이 자퇴를 하고 밴드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제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정길입니다. 너 이거는 뭐 잠시 없이 지쳐봐. 너 이거 잠시 없이 지쳐봐. 이번에는 저희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소리를 기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거장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거장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타리스트 정규입니다! 근데 귀여운 거 하나 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용기, 그런 것들을 목소리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이 시대 최고의 보컬리스트 콘카스터는 변태스러운 곡을 만들면서도 화려한 기타 솜씨와 대상망측한 얼굴과 희한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초딩들의 우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아름다운 불빛 잠깐만 그 야 정모 어디 갔어 이번엔 나와봐 나 이거 찍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